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염화 비닐의 단위체와 합성법이 옳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폴리염화 비닐에서 염화 비닐에 대한 건데, 염화 비닐은요, 이와 같이 그 탄소 간의 이중결합, 그리고 크로로기가 한 개의 수소가 크로로기를 취한된 게 바로 이제 그 염화 비닐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개로 취한돼서 이어진 걸 바로 이제 우리가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우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만 이 자체가 이중결합체죠. 이중결합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중결합이나 또는 삼중결합을 가지는 단위체가 같은 종이 분자 여러, 그래서 그 분자 첨가 반응을 반복해서 중합체를 생성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첨가 중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은 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이 단위체가 여러 종류, 같은 종류의 분자와 첨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첨가 중합 반응,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헨리 법칙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헨리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가죠. 고체의 용해도는 그렇습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용해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기체의 경우는 얘가 조금 다른 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용해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제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창가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열을 받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올라요? 기포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녹아있던 가스가 열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빠져나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져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는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다 같은 거 뚜껑을 꽉 밀폐시켜 놓은 상태에서 CO2가 녹아있는 거거든. 근데 뚜껑을 딱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 바깥으로 거품이 새어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녹아있던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 때 용해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헨리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번째 보기를 보시면 사이다의 병마개를 따면 거품이 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병마개를 따는 순간 그 안에 녹아있던 CO2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CH3, 그 다음에 CHCl이고요. 그 다음에 CH3입니다. 자, 이걸 구조식을 그려보면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취한된 거고, 탄소 하나에 수소 하나에 Cl, 그리고 탄소 하나에 수소 3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모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프로판이 되는 거죠. 프로판. 이 탄소가 3개짜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탄소에 크로로가 취한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탄소니까 이 크로로, 두 번째 탄소에 크로로가 취한된 바로 프로판이 되겠다,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집기병 속에 물에 적신 빨간 꽃잎을 넣고 어떤 기체를 채웠더니 얼마 후 꽃잎이 탈색되었다. 자, 이와 같이 색을 탈색시키는, 결국은 피백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가진 기체는 무엇인가? 자,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요, 헬륨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건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도 안 하죠. 질소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CO2도 비활성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을 보시면 네 번째, 그런 측면으로만 따져봐도 염소 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소 기체는요, 물과 반응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염산하고 그 다음에
차염소산, 바로 HClO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생성된 차염소산은 다시 발생기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얘가 바로 표백작용 내지는 탈색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의 염소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과 반응하여 은거울을 만드는 것. 은거울 하면요, 은거울에다 네모 박스를 딱 쳐놓는 거예요. 은거울 하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자, RCHO, 알데히드. 아,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은거울 반응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CHO, 알데히드 찾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은거울 반응, 은거울을 만드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 작용기 중에 CHO가 나오는 건 뭐였어요? 보기 네 번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거울을 만드는 것, 은거울 반응하는 것은 바로 알데히드 같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씨 포화용액 90g 속에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포화용액이 90g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90g 속에 어떤 물질이 30g 녹아있다. 그러면 어떤 물질, 내가 모르는 어떤 물질, 바로 이게 30g이 녹아있다고 하면 이거 바로 용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용매에 해당되는 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전체 90이었는데 그 중에 30g 용질이니까 당연히 용매는 60g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온도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 대해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60g일 때 30g이 녹은 거예요. 자, 보실게요. 우선 100g의 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용매 100g의 용매가 바로 이제 용매가 100g일 때 녹아 들어간 용질의 그람수가 용해도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0g 용매일 때 30g의 용질이 녹았다 하면 이때 100g에 대해서는 얼마가 녹겠느냐?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바로 50g이라고 하는 용질을 계산해 낼 수가 있죠. 따라서 용해도는 5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요 관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포화용액이 90g이다. 그 중에 용질은 30g. 그럼 여러분들 뭘 유추해야 돼요? 용매가 60g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죠. 질산은 용액에 담갔을 때 은이 석출되지 않는 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온화 경향 서열을 아셔야 돼요. 이온화 경향 서열. 그래서 제가 본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칼카나, 말련, 천리석납, 수구, 수은, 백금 이걸 외우라 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은이 석출되지 않는 것은 은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석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은하고 반응하게 되면 은이 이온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석출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이 석출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의 백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금. 이제 백금하고 은하고 비교하면 되죠. 은은 이온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백금이 석출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이온화 경향 서열에서 보시면 은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은, 그 다음에 백금, 그리고 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앞에는 있는 건 뭐예요? 이 앞에. 은 앞에 있는 건 뭐죠? 바로 수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가 되겠고 이 앞에 이제 수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은이 석출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은하고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석출되는 거고 얘는 이온 상태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온화 경향 서열이니까.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보기 중에 백금이라고 있습니다. 백금. 은 바로 뒤에는 백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도는 반드시 암기가 좀 필요해요. 자,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원소 중에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볼게요. Na2Cr2O7에서 크롬의 산화수 구한다는 거. 자, 크롬 산화수 구해보면 Na는 플러스 1자리가 2배가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크롬이 2배,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자리가 7배, 합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6. 아, 그럼 여기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답이 안 돼요. 이건 1번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K2SO4 그랬는데 이 S의 산화수를 바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칼륨이 플러스 1짜리고 1짜리가 2배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고 산소는 마이너스 짜리가 4배 있는 거고 합이 제로. X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X값은 바로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KNO3에서 질소의 산화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K는요 알칼리 금속 1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3배 있는 거고 합이 제로. 여기서 계산해보면 X는 플러스 5. 아 바로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해보면 CrO3라고 했는데 여기서 크롬의 산화수는요 X가 되겠고 산소는 마이너스 1짜리가 곱하기 3배 합은 제로. X는 얼마입니까? 바로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해당 사항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되겠는데 벤젠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합물을 작용시킬 때 황산이 촉매와 탈수 역할을 하여 얻어지는 화합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니트로벤젠이 되겠습니다. 니트로벤젠. 니트로벤젠은요 연한 노란색의 기름 모양 액체입니다. 그래서 아닐린의 원료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벤젠에다가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을 가해주면 그때 이제 니트로벤젠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인데요. 볼타 전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볼타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극의 이제 아연판, 이거 마이너스 극이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바로 이제 구리판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해질 용액으로다가 묽은 황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전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수소가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수소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분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현상을 억제하려면 산화제를 구리판 주변에 뿌려주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볼타 전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1번 아연판과 구리판. 이건 뭐 아연판과 구리판 맞죠. 두 번째 화학전지 역시 해당 사항이 있죠. 세 번째 진한 질상이 아니라 묽은 황산 용액입니다. 전해질 용액은. 네 번째 분극 현상. 분극 현상은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바로 이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83% 해리됐다는 얘기는 이온화됐다는 뜻이죠. 0.1 노르말 HCl의 pH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상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소이온 농도 0.1 노르말 HCl 그랬어요. 그러면 0.1인데 0.1이 100%가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프로만 83%만 해리가 됐다고 하니까 100분의 83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이 1.08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12번은 일반식이 CnH2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유기화합물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와 같이 CnH2n 플러스 2라는 일반식을 갖는 것은 바로 알케인계 또는 알칸계탄화수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에서 사용하는 촉매는 어느 것인가? 자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 제가 유기화합물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벤젠과 같은 그런 방향적 탄화소가 무수염화 알루미늄의 촉매하에서 할로겐화 알킬에 의해서 알킬화하는 반응 그리고 할로겐화 아실에 의해서 아실화하는 반응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바로 무수염화 알루미늄과 ALCl3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수용액에서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
지금 HF, HCl 그리고 또 뭐 있어요? HBr 그리고 HI 있잖아요. 이 중에 산성의 세기, 누가 산성이 제일 세냐 이거예요. 산성의 세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산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이 될 수 있는 성질, 산인 성질을 말하는 건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F는 9번이고요. Cl이 30, Cl이 17번이죠. 자, 얘는 전자가 9개니까 2개 7개 되는 거고 염소는 17개니까 2개 8개 7개예요. 그 다음에 Br 같은 경우가 35번입니다. 그러면 2, 8, 18, 7. 그 다음 거 요오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7개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H가 치환된 경우에 H가 붙었어. 여기도 하나 H가 붙고 H가 붙고 H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문제가 뭐냐면 산성의 세기를 물어보겠단 말이야. 누가 산성이 세냐? 산성의 세기, 산성이 되려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RNA 유사체에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수소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에요. 누가 수소를 빨리 떨어뜨려요? 누가 쉽게 떨어뜨리냐고요. 자, 플로린에서 수소를 붙잡고 있는 힘은 가까이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잘 안 놓을 거란 말이야. 염소는 조금 떨어졌어요. 브롬 더 떨어졌어요. 요오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더 쉽게 H를 떨어뜨릴까요? 저 멀리 있는, 사실 요오드 입장에서 얘는 관심의 대상이 그렇게 아니에요. 쉽게 떨어진다고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쉽게 툭 떨어지니까 산이 되기가 쉽겠죠. 따라서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산성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HI,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이죠. 다음 중 이성질체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이성질체. 여기서 말하는 이성질체는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구조 이성질체를 찾으셔야 돼요.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서로 다른 경우. 제가 해설에다가도 보여드렸는데 에틸알코올은요, 자, CC 이렇게 돼서 OH 붙고 수소가 이렇게 치환되는 경우가 바로 에탄올이 되겠고요. 자, 같은 분자식인데 하나는 뭐예요? 이와 같이 C, D 메틸 에테르가 되겠죠. 디메틸 에테르. 자, 여기도 이와 같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탄소 두 개죠. 탄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산소 몇 개예요?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그러면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이성질체구나. 이렇게 해서 4번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6번에 보시면 이제 이오나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오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당연하죠.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일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건 전자 친화도를 의미하는 말이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주기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보세요. 주기표 상에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 하나 뛰는 거고 두 개 뛰는 거고 세 개 뛰는 거고 네 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 뛰는 게 제일 쉽죠. 에너지는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니요. 감소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같은 조사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아니, 아래로 가보라고요. 아래로.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전자 하나, 두 번째 여긴 두 개, 여긴 세 개, 여기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첫 번째 껍질에서 하나, 두 번째에서 하나, 세 번째에서 하나, 네 번째에서 하나, 다섯 번째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자를 여기서 뛰는 게 쉬워요? 여기서 뛰는 게 쉬워요? 당연히 멀리 있는 곳에서 뛰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다음의 변화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 우선 1번에 보시면 100도씨의 물 1몰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킬 때, 그러면 이 얘기는 물이 18g 퍼 몰이죠. 그 18g에다가 물의 증발 잠열이죠. 기화열 539칼로리를 곱해주게 되면 100도씨의 물 1몰이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할 때는 바로 이 기화열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18g 곱하기 539 하면 9702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도씨 얼음 1모를 50도씨 물로 변화시킨다. 얼음이 물로 될 때 융해열이에요. 기화열이 아니에요. 융해, 용융열이죠. 용융열. 그래서 용융열이 80칼로리. 그래서 80칼로리이기 때문에 융해 잠열에다 현열을 더해주는 건데 18g 곱하기 80칼로리, 그 다음에 이제 18g 곱하기 1칼로리. 그러면 계산해보면 약 2340칼로리가 나오게 되고요. 해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0도씨 물 1모를 100도씨 물로 변화시킬 때 이것도 역시 물 1몰이 100도씨 물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냥 현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g 곱하기 1칼로리 하게 되면 100도씨 1800칼로리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요. 0도씨 얼음 10g을 100도씨 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얼음이 물로 녹았다가, 그쵸? 그럼 융해열이 되겠죠? 용융열, 융해잠열. 그래서 10g 곱하기 80칼로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열로서 10g 곱하기 1칼로리 곱하기 100도씨. 따라서 계산해보면 1800칼로리. 전체적으로 가장 열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1번이 되겠죠. 1번. 자, 다음 이제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황산구리 수용액에 1.93A의 전류를 통할 때 매초 음극에서 석출되는 구리의 원자수를 구하면 약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기본적으로 황산구리라고 하는 CuSO4, 얘가 Cu2가 플러스와 그 다음에 SO42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우리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전기분해를 하면요, 마이너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면 구리 2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바로 구리가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리가 석출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2몰의 전자가 흘러서 1몰의 금속 구리가 석출된다라는 것까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93 쿨롱이라고 했어요. 1.93 암페어죠. 암페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암페어 되겠습니다. 자, 1.93 암페어죠. 결과적으로 1.93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93 암페어가 흘러가는 거니까 전하량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쿨롱이 되는 겁니다. 1.93쿨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3쿨롱이, 자, 보겠습니다. 우선 그 1몰 전자는요, 96,500쿨롱이 흘러가는 거고요. 따라서 1몰 전자는 96,500쿨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몰의 구리가 석출이 되려면 얼마의 전자? 2몰의 전자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1몰의 구리는 결과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구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6.0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구리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패러데이 법칙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기압에서 2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어떤 이상기체를 온도 변화 없이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 그리고 압력을 4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어떻게 구해요? P1, V1은 P2, V2로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처음 1기압에서 2리터 차지하는 거, 자, 2리터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없이 압력을 4기압으로 했어요. 그때 부피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부피값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0.5리터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 아르곤 18번이에요. 18번이기 때문에 둘, 여덟, 여덟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런데 1번에 나트륨 보니까 나트륨 플러스입니다. 원래 11번이죠. 그럼 전자 하나 잃었다니까 10개가 된 거야, 전자가. 그러면 2개, 8개밖에 안 돼요. 1번 탈락.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리튬 플러스 하면 전자가 원래 3개였는데 하나 뺏겼으니까 2개 탈락.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알루미늄 3가 풀었어요. 그 원래 알루미늄 13번이니까 전자 13개였는데 3개 뺐겠죠. 2, 8, 10개까지야. 이것도 탈락. 자, 마지막 4번 보기를 보시면 S하고서 2마이너스. 원래는 S는 16번이죠. 전자 2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8개예요. 2개, 8개, 18개. 아, 바로 4번이 아르곤과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